다시 MEC 무비스의 5차 MEC 캠 빅리그 결승전 지호와 판정의 팀의 큐리어스의 결승전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대구 전시 컨벤션 센터로 오셨습니다. 자 이제 지금쯤 TV를 보시는 분이라면은 2대0이라는 스코어에 적잖이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상대팀의 마지노 선수가 나와서 펜택 2대0으로 누르고 있다는 것. 예, 적잖이 자극이 되겠는데요. 네. 지금 이 상태 확실히 지호에게 좀 무게중심이 기울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원상복구시켜놓기 위해서는 역시 예, 쌍두마차라고 불릴 수 있는 펜택 앤 큐리텍 큐리어스의 이윤열, 이병민 두 콤보가 나와줘야죠. 예. 이제 어느 한 선수라도 1승 정도 따내는 데서 멈춘다면 예. 정말 예, 최종 경기 결과가 큐리어스의 패배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네. 이윤열이 나오든 이병민이 나오든 어떤 선수가 나오든 최하 2승 정도는 따내줘야 예, 경기를 좀 평행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지호는 아직까지도 서지훈, 박태민이라는 빅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일기예보로 따지면은 좋지 않습니다. 네. 카드 두 장의 여유가 아직까지 있는 것이 지호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여유를 가질 수밖에는 없고 예. 예, 그에 비해서 펜택 앤 큐리텔 큐리어스 팀 같은 경우는 급하죠. 이병민, 이윤열 한 선수만이라도 예, 쉽사리 무너지게 되면은 이 팀 전체의 승리할 가능성이 또 그만큼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예, 한 선수가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예, 두 경기 이상은 잡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마재훈 선수, 지호팀의 선봉 마재훈 선수가 2대0으로 지금 스코어를 몰고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뒤집어야 되는 펜택 앤 큐리텍 큐리어스의 제2 준결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병민 선수. 네. 역시 이제 이병민 선수가 나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대회 정전 8승 11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중견으로 두 번 나왔습니다. 팀립에서 5승 5패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있었던 플레이오프에서 이병민 선수 2승 딱 잡아내고 또 그중에 루나에서 변은종 선수를 잡아내는 아주 매력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루나에서 마재훈 선수를 상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울리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병민 선수의 대형 연습업 그리고 아직까지 경기를 펼치면서 제20점까지 불안을 선보하고 있는 마재훈 선수. 네. 마재훈 선수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여기서 마재훈 꺾지 못하면 펜택 앤 큐리텍 큐리어스 오늘 경기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예. 이병민 선수의 어깨가 누구보다 무거울 것 같고 예 마재훈 여기서 멈출 거라면 선봉으로 나오지도 않았다라는 예, 예. 말을 머릿속에 되새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재훈 선수의 현수막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속 들고 있습니다. 베테랑과 전쟁 9승 4패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마재훈 선수. 자 3라운드 경기는 마재훈 선수와 이병민 선수의 경기입니다. 역시 지금 이 시점에 이병민이 아니면 누가 나오겠느냐라는 생각 맞네요. 네 그렇죠. 네, 자 이병민 선수와 마재훈 선수의 경기로 이제 3라운드 경기는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병민 선수가 물론 펜택의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는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자 지금 시국이니만큼 네. 이 참 펜택의 큐리텍 큐리어스 팬 여러분들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병민 선수가 분명히 잘하는 선수이기는 합니다만은 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 이병민 선수를 바라보는 벤치 입장이라든가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불안하실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병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숙제는 한 경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경기까지 최소한 2승 정도는 따내줘야지만 나중에 이윤열 선수가 나왔을 때 경기를 두 번 연속으로 승리로 이끌면서 우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예. 예, 마재훈 선수를 이번 경기에서 이병민 선수가 왜 반드시 잡아야 하느냐. 예, 이후에 펜택 앤 큐리텍 큐리어스에게 벌어질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 만약 여기서 이병민 선수가 무너진다. 3대0이 되죠. 그리고 이윤열 선수가 여골키를 해야 한다라는 예,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도 여골키 해야 하는 명단이 마재훈 그리고 또 어떤 선수인지는 뭐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 안에 분명히 서지훈, 박태민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예, 분명히 이병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꼭 마재훈 선수를 잡아내야 한다는 느낌이 들고 네. 마재훈 선수는 이번 경기만 이기자. 그러면 나머지는 서지훈, 박태민 예, 이 그리고 그 외에 뭐 정말 화려한 우리 팀원들이 마무리해 줄 거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그렇죠. 이제 스토브 리그에 들어가게 되는 양쪽 팀 입장으로서는 이 정도면 마재현 선수 지금 현재 2대 0 만들어낸 것만으로도 상당한, 지금 3라운드에 에이스 중에 한 선수인 이병민 선수를 끄집어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역할은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겠죠. 세 번째 라운드의 전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루나입니다. 예, 루나에서 페란데 저그는 정말 많은 경기 앞에 쳐줬었죠. 예, 39경기 중에 페란이 16경기, 저그가 23경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팀리그에서는 페란이 8경기, 저그가 6경기로 페란이 근소하게 앞서고는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재훈 선수의 이 루나 시리즈에서의 전적이 6승 3패로 상당히 좋은 편이라는 점이, 예,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병훈 선수는 반면에 루나에서 4승 4패로 50% 정도의 승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대상대 종족전 또한 이병훈 선수에 비해서 마재훈 선수가 좋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예, 루나에서는 두 선수가 워낙에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한 패턴으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과정에서 어떤 선수가 역시, 예, 발목을 한번 잘못 디디느냐, 예, 예. 발목을 한번 삐끗하느냐, 예, 이것이 패배와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좀 더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경기 운영에 임하느냐, 예,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두 선수의 이 루나 2001에서의 플레이에 대해서, 성적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마재현 선수 6승 3패 성적 중에 대탈환전은 3승 1패의 성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재현 선수가 이 루나 시리즈에서 꺾었던 테란의 명단을 보면은 변길섭 선수를 두 번 꺾었고 임유한 선수를 한 번 꺾었습니다. 예, 굉장히 대저그전에 강력하다라고 소문난 선수를 전부 다 이 루나에서 꺾어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변은정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뭔가 이 맵에서의 기세를 높였던 이병민 선수라고 할지라도, 예, 충분히 꺾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얘기해서 이병민 선수는 이 루나 시리즈에서 4승 3패의 총 전적 중에, 예, 테란전 저그전 2승 2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용호 선수에게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변은종이라는 이 소울 팀의 에이스를 꺾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방금 화면에 또 펜타겐 큐리텔 큐리어스의 새로운 모델이 잡히셨습니다. 예, 자 이제 3라운드 경기 마재현 선수와 이병민 선수의 경기 준비가 벌써부터, 네, 끝이 났습니다. 만약에 이병민 선수 지지라는 키를 두 번 누르게 되면은 정말 붉은 불이 펜타겐 큐리텔 큐리어스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스코어 2대 0.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스코어이긴 합니다만은 이병민 선수이기 때문에 역시 지호도 마음을 놓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선수의 3라운드 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구 구름방송 창사 11주년 기념으로 대구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많은 대구의 게임 팬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미신 리그스의 오차 미신 팀리그 최종 결승전 지오팀의 3번 마재훈 선수의 스코어 2대 0을 만들어낼 첫 번째 경기 시간 19분 48초, 두 번째 경기 시간 12분 15초. 자, 제2중견 에이스 이병민, 과연 이번 경기의 향방은 누구에게 향해 갈 것인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루나로 가보시죠. 3라운드입니다. 먼저 2대 5로 앞서가고 있는 지호의 마재현 선수가 11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격전을 펼쳐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병민 선수는 에이스를 가졌고요. 예. 이병민 선수가 승복지라는 길드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주로 쓰는 아이디가 삼국지의 인물 이름인데, 예, 진군이나 문추 두 개를 써요. 그런데 오늘은 진군이 아닙니다. 문추입니다. 그렇죠. 예, 진군의 현명함보다는 문추의 용맹함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지금 느끼는 것 같아요. 팀이 2대 0으로 밀리고 있거든요, 지금.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병민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병민 선수의 수비 이쪽으로 가서 베럭스를 건설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이 베럭스 건설인데 그렇죠. 서프라이즈 예. 포가 없죠. 그렇죠. 8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예. 앞마당을 가져갔을 때 그 앞마당 쪽에 벙커링을 하면서 타격을 주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일단은 러시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예. 그것이 불리하게 분명히 작용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현 선수는 정찰을 예. 오버로드만 드론까지 일단 90쪽으로 보냈습니다. 자, 이병민 선수의 저러한 생각, 후반 선제압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죠. 가로지역이나 세로지역으로 확실히 압박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 대각선지역이 일단 나왔다는 점이 이병민 선수의 초반 전략에 좀 힘이 빠지긴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 아, 이거 좀 더 지켜보긴 봐야 돼요. 예. 아직까지는 마지현 선수가 완벽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앞마당 가지고 이게 뭐가 나갑니다 지금. 자, SCB가 드론 나가서 정찰. 근데 뭐 드론 정찰이 되고 상대방의 배럭스 지어진 상황과 그 다음에 머린 나오면 예 드론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예 어 저 어 예 드론이 만나서 예. 예 지금 해시적 쪽에서 슬쩍 만나서 잠깐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오버로드로 확인해보니까 아니더라. 네, 다섯 지적이구나. 그리고 머리 빨리 나온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아직 자 7시 쪽 아니다라고 알고 올라오죠. 예. 드론 나와서 미리 대비하다가 저 머린들 네. 1.4에서 미리 가서 예. 잡아주면은 저글링 나오는 순간 일단은 저 야, 드론이 이렇게 바깥까지 나와요. 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멀리 나와서 막는 것이 아무래도 먼저 커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요. 드론 두 개 또 먼저 못 찍게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SCB 다수동을 드론이네요. 예. 야, 마지현 선수가 원천 봉쇄합니다. 원천 봉쇄. 예, 물론 그 자신의 앞마당 근처에서 SCV와 싸우던 드론은 손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드론 하나 손실이 잡힌 것 같은데 예. 드론 하나 잡히고 머리를 둘 잡았어요. 지금 덩크러시는 건 실패할 것 같죠? 그렇죠. 저글링까지 예. 지금 튀어나왔고 말입니다. 막았어요. 막아낸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저글링으로 달려서 상대방 입구 쪽 압박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예, 마지현 선수가 좀 여유있게 플레이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8세의 빌드 큐리어스 강화원드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좋지 않아 버립니다. SCB 숫자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글링들은 뛰어오고 있는 중이고 물론 마지현 선수 드론 다 뛰어나왔기 때문에 자원 소수는 있었겠습니다만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막아서 얻은 득이 드론이 나와서 77보다 큽니다. 예. 예. 자, 저글링 입구 쪽에 담겨 있고 해치를 덮이고 있는 마지현 선수 더 배치를 챙겨야 됩니다. 상대방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네. 반대 상황을 자신에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3의 처리까지 피면서 일단은 저글링으로 상대방의 눈치를 계속 보다가 예. 만약에 뭐 타이밍 잡고 뛰쳐나온다 싶으면 성공 콜로니로 한 타이밍만 방어하면 그 다음부터 저글은 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격에 매진할 수 있는 네. 시간이 생기거든요. 자, 이 상황 일단은 시간은 더 점점 흘러가고 있고 네. 마지현 선수의 해처리 늘어나고 있고 아 진짜 마지현 선수의 오늘 경기 능력이 참 좋습니다. 네. 3의 처리까지 늘리면서 천천히 플레이하는 저거 예. 2의 처리 상태에서 레어 테크들이 빨리 올리려고 했으면 드론 7마리씩이나 처음에 막 밖에 나와있었기 때문에 자원이 빡빡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렇죠. 3의 처리까지 짓고 천천히 플레이를 하면 머리 매드게 앞마당이 쓸려버리지 않는 한 중반에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점을 바로 노리는 거예요. 네. 자, 하지만 상대는 이병민입니다. 플레이오프와 결승전을 위해서 아껴뒀다는 이병민 선수. 자, 버린과 바이어벳이 일단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프리콜로니와 선근콜로니까지 도합 3개! 바이어벳, 곁들여져 있습니다. 병력들이 줄지어 계속 전진 배치됩니다. 이병민 선수. 자, 스캔 확인하고 아 이거는 못 뚫죠. 성근 네. 셋이라고 확인하죠. 달려들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병민 선수가 지금 뭐 이거 왜 공기 다른 공격 방법을 선택해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느냐 예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이병민 선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예, 멀티를 선택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예.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지금 당장 이병민 선수의 의도는 최대한 상대방 앞마당 쪽을 좀 압박을 해주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예, 뭐 다른 뭐 커맨드 센터를 짓는다거나 이런 모션이 보이지 않고 있고 말입니다. 머린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까지 아까 예, 눌러준 것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예. 펑크 콜론이 넷이 1열로 펼쳐져 있고 소수 저글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4개로 늘어나고 이거는 못 뚫거든요. 예. 3배럭스까지 늘어나지 않는 한 뚫기 힘들다는 거 생각해봤을 때는 이건 중반, 중후반을 도모하는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그리고 마재훈 선수가 상대방이 배럭스에서 생산해서 유닛을 계속 올려보내는 상황을 오버로드로 확인하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성큰 콜론이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 상황을 또 만들어냈어요. 다섯 개는 진짜 예, 이 정도 명령으로 못 뚫거든요. 무사히 스파이를 올리고 있는 예. 마재훈 선수. 일단은 마재훈 선수 뭐 성큰 콜론이 아끼지 않고 건설을 해서 한 타이밍 저 성큰 콜론이 방어타워로 막아내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뮤탈리스크가 뚫 수 있기 때문에 자, 괴롭혀줄 수 있거든요. 대열을 갖추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예 여전히 힘들어 보입니다. 예. 더 늘어납니다. 더 콜론이 계속 추가하고 예. 있고요. 예 멀티할 이병민 선수의 어머니죠. 생긴 거죠? 이병민 선수의 어머니가 아들의 선전을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럭스 세 개로 들어갑니다. 네. 자, 3배럭까지 늘어났으면, 네. 뚫거나, 못 뚫거나, 네. 멀티까지. 예. 자, 이병민 선수 커맨드 센터 건설. 자, 일단은 후보패를 시킵니다. 병력 철수하게 된 이병민 선수. 확신이 없는데, 예. 확신이 없는데 타이밍상 뚫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괜히 병력들 한꺼번에 소비하면은 정의 그 이후에 이제 터질 수 있는 공격에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병민 선수가 잘 참고 뒤쪽으로 회군하면서 배럴스 늘려서 상대방 스파이어 체제에 예, 방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커맨드 센터가 먼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3배럭 늘리는 모습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예. 3배럭을 늘리는 것의 의도는 뚫거나 못 뚫거나 그러니까 뚫으면 이기고 못 뚫으면 진다 이런 예. 마인드였어요. 그런데 커맨드 센터까지 늘어나고 3배럭 늘리고 팩토리 올라간다라는 거 이건 이병민 선수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예. 자 커맨드 센터는 완성돼서 떴고요. 낱낱이 쳐다보고 있는 마재훈 선수의 저글링 6개의 성큰 쿠론이 5개와 하나의 크립. 예, 이제 저그가 공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방어를 효율적으로 해내느냐에 예. 따라서 역시 이제 테란의 앞마당의 자원이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의 차이가 생기는 건데 말입니다. 자, 마재훈 선수. 예. 마재훈 선수의 군데군데 보이는 플레이가 테란이 어떤 플레이를 할지 예, 먼저 예측하고 있는 듯한 예.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한시 지역의 멀티 견제를 위해서 보냈었던 머리 하나도 저글링이 꼼꼼하게 가서 잡아주고 바로 해처리 또 펴고 말이죠. 예. 와, 벤처리가 4개가 되고는 그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 마디언 선수 아, 잘 몰았어요. 잘 몰았는데요. 자, 몰기 몰았습니다. 그런데 예. 잘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스 시민을 야, 헉헉다 뒤쪽으로 오히려 사각지대로 숨어버렸네요. 오, 예, 예. 그러면서 SCB 3 머리 하나 예, 잡았고요. 뮤탈리스크 피해는 없었던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방어타워가 또! 일단은 방어타워의 유닛 생산에 주력하느라고 예. 방어타워를 많이 건설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예. 그 사각지대로 숨어서 SCB를 어느 정도 잡아주는 성과를 거뒀고 일단은 이런 뮤탈리스크의 흔들기에 시간을 역시 많이 뺏기면 안 되겠죠? 예. 예. 여기에 지금 치고 나갈 수 있을 타이밍을 어쨌든 이병민 선수가 만들어야지만 상대방이 체제를 변화할 수 있는 타이밍에 나가서 타격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뮤타 봤더니 러커를 준비합니다. 야, 오늘 마재훈 선수 하이브 갑니다. 그리고 야, 이게 무슨 톱니바퀴가 딱딱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진짜 전율이 얘기하는데 지금 뭐 물론 이병민 선수가 이후에 예, 지금 아주 좋아요. 수도 있고 예, 예, 예. 치고 나오는 플레이로 상대방이 멀티 끊어주고 앞마당적으로 들이닥치고 이런 플레이 하면 진짜 예 이병민 선수에게 경기를 확 기웁니다. 예. 그런데도 마재훈 선수가 아싸요 가로막습니다. 진짜 만만치 않네요. 예, 이병민 선수가 아 예. 여기를 뚫고 러커 3개가 바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컨트롤 해가지고 뚫고 만약에 의외로 상상하지 못하게 한시 쪽 해처리 쪽에 타격을 주면은 예. 한시 쪽 해처리 쪽에 타격을 주면은 마재훈 선수의 계산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마재훈 선수가 예측한 범위 내에서 경기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마재훈 선수 발목 잡고 있죠. 한시 지역 앞마당 예 그 러커 3마리 벌어온 거
진짜 이거 중요한 거였었거든요. 예. 예. 그 이병민 선수의 처음에 뽑아놨었던 병력들이 한시적으로 오기 좋게 갔기 때문에 만약 그 멀티가 깨졌으면 두 번째 게스트 멀티 타이밍이 늦는 빠제유 파이브 업그레이드 소용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7시까지 빠제유. 예. 이야 참 그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되면서 자 경기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대로 마지오 예. 선수가 한시 본진 게스 돌리기 시작하면 쓰리 게스거든요. 마지오 선수가 좋죠. 그렇죠. 여기까지 게다가 하이브까지 예, 예. 지금 완성이 되어 있고 말입니다. 아, 디파일러 예, 저글릴러커 디파일러 예, 저글릴러커 디파일러 예, 이거 이게 이 유닛 조합이 나오면서 상대방이 배스를 다수 보유하기 이전에는 절대 괴멸시킬 수 없는 병력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는 자 병력이 빠져나와서 북진하고 있고 대각선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제는 이병민 선수가 타격을 줄 수 있는 예, 또 가장 또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2인판 런커와 성큼받침 뚫어야 되는 이병민 선수가 이병민 선수 고민을 빠졌어요. 몸이에요 몸. 예, 이게 초반에 가난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가난했기 때문에 캐프팅이 올리면 까지 업그레이드도 못된 겁니다. 그 사이에 마지오 선수 병력을 진을 치고 있고요. 여기서 야 후속 병력 예, 컷하기 예, 위한 예. 그렇죠. 러커로 이것도 카브라 예. 더 생각 없이 만약에 또 나갔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진짜. 아 예 카브라 아닙니다. SBR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이병민 선수 하지만 마지오 선수 점점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담이 될 수 있죠. 저기에 러커를 한번 보여준 다음에 저 러커 뽑고 그 다음에 아까 이 한시 쪽 방어하던 러커들 뽑아가지고 앞뒤에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나가 있는 그 이병민 선수의 선두 명령을 날이죠. 이야, 진짜. 네 군데서 게스트 파괴 생겼네요. 오늘 맞아요, 정말. 예. 나란 아니네요, 예. 뭐, 경기 내내 지금 뭐, 1격, 2격, 3격이 모두 다 경기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자신이 쥐고, 예. 뒤 흔들고 있습니다. 아, 디파일러가 나왔어요. 디파일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시 탱크도 많아야 되고 배스도 많아야지만 뒤쪽에서 예. 예 탱크도 많고 배스도 많아야지만 저 조합을 깰 수 있다라는 얘긴데 자 거치만의 소리 들렸어. 자 지금 나와 있는 이거 병력의 규모가 규모가 너무 커요. 뒤쪽에도 러커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머리들이 솔직히 앞으로 빠지질 못합니다. 뒤쪽으로 이미 가디언까지 나와 있는 마재훈. 예 이 가디언은 큰 의미는 없어요. 예 레이스에게 곧 막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디파일러 러커조합이 갇혀졌고 네. 저그가 3캐스 돌리고 있고 4캐스까지 지금 7시 지역에 돌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굳이 가디언의 의미를 찾자면 말입니다. 가디언이 떴기 때문에 레이트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배틀이 한 개라도 올라오게 됐다면 가디언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자 2시로 입성을 했습니다. 자 2시로 입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네. 있는 마녀 교수의 이 병력을 막을 수 있느냐가 문제죠. 자, 다크송을 뿌리면서 좁혀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 깨진 거는 7시가 마지오 선수 흐르는 타격인데요. 예, 7시 쪽에 지금 게스트워크가 한 군데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확장 기진 내주고 테란의 유일한 확장 기진을 뺏겠다는 생각이죠. 야, 예,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네. 너무 뒤쪽이 들어왔어. 너무 뒤쪽이 배스리와 러커를 잡을 수가 없죠. 이병민 선수의 앞마당 목신당금을 한번 덮으므로 이제 4원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안 좋은 소식인데요. 아, 예 그렇다면 이제 이병민 선수의 막아있는 병력에 바로 이 병력이 무엇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 병력이 저 러커에 의해서 저런 식으로 반파가 되고 또 괴멸이 되면은 훨씬 들어왔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요. 네, 안 받았어. 뭐 차이를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못지나도록 바로 입성해버리면은 이병민 선수가 마무리가 깊습니다. 병력들이 첩봉 당연. 아 결국 이렇게 되면은 아 이거 이병민이 아니라 이은열이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병력이 없어요. 네. 3대0까지 가기서 7시까지 완전히 이병민 선수입니다. 배틀이 한 기가 나왔어도 지금은 너무 많은 구역을 다크소음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게 문제죠. 아, 좋지 않습니다. 예. 좋지 않습니다. 에럭스를 점령당해서 그렇습니다. 병력들이 나오면 자꾸 먹혀요. 예. 나오자마자 다 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끝끝내 7시 동안
죽인다 죽인다. 한시 쪽은 잃었어도 일곱시 쪽과 일곱시 앞바닥을 돌리기 때문에 적으로 물량이 끌이지 않습니다. 병력사가 떴다라는 것은 네. 무슨 의미합니까? 병력사가 중단을 하는데 아 이거는 스토리가 팬들에게 비극으로 3라운드가 마무리 지어질 것 같은 느낌이 예, 드네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앞마당 SCV가 전멸했다거나 예, 커맨센터가 파괴됐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 그런데 예, 아, 예, 곳입니다. 곳입니다. 예, 아, 곳이에요. 너무 비싸요. 이거 지금 세안티 시작했는데요. 자, 아, 그리고 아예 앞쪽에 방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공격을 잠깐 지연시킬 수는 있었고요. 지연시죠. 네. SCV 계속 추가하고 있고 저 엉커에 예. 베럭스 떠서 아직 모텔에 앉았나요? 컴스테이션 하나 깨지게 생겼습니다. 아 이거 저그가 앞마당만 겨우겨우 돌리고 있는 상태라면 이 공격 맞고 앞마당 활성화시키는 테란이 역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저그가 3캐스트에 4캐스트까지 곧 가져갈 구도이기 때문에 야 그렇지요. 이거는 좀 예.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기 전 바로 지금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예. 예, 이병민 선수가 지금 나올 수 있는 병력 규모냐는 거죠. 지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참 불리한 겁니다. 지금 당장 드랍십 한 기라도 휘리릭 날려서 상대방 7시 확장기지 쪽에 의외의 데미지를 주면서 앞마당 쪽을 막고 그 다음에 병력의 업그레이드를 충원하면 계속 이제 꾀하면서 병력을 충원할 수 있다면은 모를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지금은 정면 대결 정면 힘싸움에서 적의 병력을 이기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 네.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울트라 리스크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병우 선수 예.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선수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나가야 돼요. 네, 지금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 7시 쪽 자원이 더욱더 확충이 되고 울트라 리스크가 양탄이 되기 전에 지금 나가야 되는데 패스를 잃게 되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최후의 공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병민 선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예. 자, 나오기 시작하고는 이병민 선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차례가 있지 않습니까? 실수로 됐습니다. 경건으로 예, 러커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은 이병민 선수가 방금 반대쪽에서 좀 커트를 잘해줬거든요. 자, 지금 충원되는 병력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은 7시 쪽으로 달리거나 공격을 더 꾀할 수 있습니다. 자, 병력이 충원이 되나요, 혹시? 후반부에 이 마재윤 선수를 맞상대하는 이병민 선수의 집중력 좋아요. 집중력 좋습니다. 그렇죠. 앞마당 지역, 그리고 본진 2점까지 싹잡이로 예, 예, 럭커 하나가, 럭커 하나가 있어요, 럭커 하나. 예. 이 럭커 하나가 없고 여기서 딱 깨고 예. 쫙쫙 올라갈 수 있었는데 럭커 하나 때문에 예. 이 지역 깨는 데서 붙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아, 에그로 막습니다. 이야 이게 큰 거예요. 지금 베스란기가 정확히 딱 있다면 이네니스를 걸어주고 앞마당 해처리 정리하는 타이밍에 다시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예. 어쨌든 마재훈 선수도 공격에 매진하느라고 방어 이 멀티 지역마다 방어 타워가 좀 부족해요. 네. 그런 점의 약점은 바로 이런 역습에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울트라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 업그레이드를 좋지 않습니까? 이 러커가 올라가니까 자, 지금 멈출 수 없죠. 그렇죠. 자, 이병민 코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병민 선수 자, 아 이제 또 공이론이 되죠. 아직도 공이론. 예. 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본진 안에 소수 자원은 계속 돌리고 있었지만 앞마당 쪽에서 SCV가 잡혔고 본진으로 뺐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 역시 이제 공격 저기 업그레이드 상에서는 밀릴 수밖에는 없고 울트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 7시 지역에 정말 예. 특공대 임무를 뛰고 왔었던 저 머리맨들이 결국 잡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울트라가 과연 울트라가 출동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이병민 선수 판단 과연 컨트롤러는 어쩔 수 없는 병력의 그렇죠 컨트롤러 종류입니다. 야 이 병력들 이렇게 갈 게 아닌데요. 자 이거 그런데 다크소원 다크소원이 쭉 뿌려지면서 너무 좋은 위치에 지금 다크소원이 뿌려졌어요. 앞마당 쪽 아 앞마당 쪽 병력들이 아 탱크가 울트라 하나에 너무 소대를 많이 보죠. 그렇지요. 이쪽으로 빠집니다. 울트라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 자, 이병우 선수의 뚝심도 진짜 예.
무관한 좋아 보였는데 상황 이렇게까지 만든 건 진짜 대단합니다만 예. 그래도 상황이 힘든 건 예 변함이 없습니다. 7시 쪽이 계속 돌아간다는 거 깨세 여유가 예. 아직까지도 예 앞마당 이외에 한 군데 더 깨세 여유가 있다는 거 저기 입장에서 공격을 계속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을 파괴하기 위해서 예, 테라니 그 확장 이지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을 계속해서 시행하거나 멀티를 하나 더 먹는 건데 이병민 선수 일단은 상대방의 멀티 쪽으로 압박을 나가주면서 자신의 멀티 쪽에 방어타워 공고하게 아주 건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울트라가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자 울트라는 2레디 그렇죠 2레디로 일단 걸어놓고 싸워야 됩니다. 2레디로 일단 걸어놓고 2레디에 겁나 2레디 갑니다. 예 걸면 울트라는 또 싸워야 되죠. 자 이병민 선수가 선제를 당하고 있어만은 일단은 막아내야 이거 진영이 무너졌어요. 테라 지금 진영이 가로질러졌죠. 아 테란 병정 너무 또 손해를 봤는데요. 예, 자 1레디에이스로 울트라를 예. 괴롭히고 있는 이병민 선수 어쨌든 이러면서도 배트를 쌓아나가면서 네. 예, 상대방의 어떤 울트라이스크라든가 이런 중요 병력들만 예, 커트커트 해주고 미네랄 확장 기지 돌리면 경기 모를 수 있습니다. 자 6시가 돌아가고 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 7시 지역만 단 한 번이라도 드론을 싹 틀어줬다거나 예. 예, 해처를 깼다거나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예.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해처는 일어서라 했대요. 예. 자신의 유닛은 손실이 없게끔 만들면서 상대방의 유닛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배슬바밖에 없습니다. 네, 바로 그런 점을 이용을 해서 배슬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녀의 선수도 한 번의 공격 이제는 좀 더 아프게 찔러야 됩니다. 탱크를 다 잡아먹으면 그렇죠. 탱크가 정지를 아예 못하죠. 테란이 탱크가 한 대 남았는데 그것마저 정리되는 이병민 선수. 자 근데 배슬 아직 남아있고 말입니다. SCV 동원을 해서 예, 배, 자신의 그만큼 정신이 없다라는 얘기죠. 선전입니다. 이병민 선수 선전이긴 합니다. 저게 동생아 너무 저기 박수 한 번만 더 뿌려주면 이거 벽에 뿌려 강의 센터 예 이쪽에 뿌려주면 언덕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죠. 들이닥칩니다. 앞마당 쪽으로 마지은 선수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3호전 맞겠는데요. 3호전 3대형 맞으나요 맞아요. 앞마당 마비기 1번 직전에 이병민 미네랄 확장기지는 계속 돌리고 있는데 자꾸 주력 병력이 지금 소비가 돼서 나가버리니까 적의 공격에 데미지를 좀 많이 입고 있거든요. 데미지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미네랄 확장기지 걸렸습니다. 거기로 정글링도 뛰쳐들어갔고 야 이렇게 되면 앞마당 마비 그나마도 비빌 수 있을 만한 언덕 하나가 더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앞마당은 이 자체로도 마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말입니다. 네 입성입니다 입성 대한테가 키울 때 키우면서 절대 위기 이병민 선수가 물겹게 막아내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정부의 확장기지는 더 확충이 되고 테란의 확장기지는 하나가 더 뺏겼습니다. 게다가 앞마당 중에 SCV 어느 정도 잡혔고요. 아 이러면서 7시 앞마당과 2시 본진까지 예 예 야 참 예 맞아요. 이병민 선수의 어머님이 다시 한번 아 그만에 잡혔습니다만은 글쎄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직까지 01업입니다. 저그는 업그레이드가 차곡차곡 되고 있는데 이병민 선수가 아직까지 업그레이드는 이윤열 선수의 모습입니다. 저그는 모이면 달리고 모이면 달리고 상대방의 앞마당 쪽을 계속해서 공격해줍니다. 매직으로 자리를 확보하고 머리로 막으려고 해도 플레이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머리는 그냥 죽어나갈 수밖에 없고요. 2중 3중 5 이병민 선수 탱크 다 잡혔고 이번 공격 너무 아픕니다. 이거는 소모전이죠.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만재현 선수의 생각입니다. 소모전인데 일방적으로 테란이 손해보는 소모전입니다. 그렇죠. 앞바닥 쪽에 SCV가 많이 손실을 봤고요. 저글링 충원되고 이제 뭐 저글링 울트라로 그냥 빛깔로 없이 밀어도 밀릴 수 있으나 최대 3대형 만재현 마재윤 성공 마재윤 3대 0까지 몰고 가는 마재윤
결승전의 스토리가 이렇게 쓰여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승전의 주인공이 되는 건가요? 마재훈 선수가 김상호, 심선영, 이병민 세 선수를 넉아웃시킵니다. 이렇게 무서워졌습니다. 마재훈 선수가. 예, 참 마재훈 선수 경의의 신인으로 MBC 게임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너 KTF 매직엔스를 올킬하고 MBC 게임 스타리그 메이저에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하더니 차츰 예 하락세를 예 그리고 말았죠. 하얀 곡선을 예. 그리면서 아 이거 마재훈 지난 팀리그 경기 때도 예 이제 또 역올킬 최초로 역올킬을 당하는 희생자 중 한 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 마재훈 이대로 경의의 신인에서 신인으로 몰락하는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바로 지난 경기에서부터 오늘 경기까지 마재훈 선수 기세가 엄청 무섭습니다. 예. 오늘 경기는 그야말로 날아다닌다라는 표현을 써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예. 언제 예. 성적이 안 좋았냐는 듯이 이 마재훈 선수가 오늘 보여주는 폭발적인 힘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펜택인 큐리텔 큐리어스 입장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선수 단 한 선수 아까 화면에 비쳤던 바로 그 선수죠. 이윤열 선수가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역 올킬밖에 예.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역대 7전 4선승제에서 3대 0의 상황에서 4대 3 역 올킬을 기록한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윤열 선수가 오늘 예 펜택인 큐리텔 큐리어스가 승리하는 시나리오 그거밖에 없죠. 그걸 달성해낸다면 역사상 최초의 사나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한 드라마틱한 영화 같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오늘 이 대구 전시 컨벤션 센터를 찾아주신 펜택인 큐리텔 큐리어스 팬 여러분들에게는 그 이상의 선물이 없죠. 없겠죠. 예. 하지만 지금 현재 펜택인 큐리텔 큐리어스에게는 붉은 불이 들어왔습니다. 상대팀은 선봉인데 이제 펜택인은 대장이 나오게 됐습니다. 4라운드 경기 잠시 후에 그 경기를 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